안녕하세요. 산골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시 이 물건 역시 이렇게 물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굉장히 갈수기잖아요. 근데 약간씩은 흐르고 있는 그런 부지이고 가격이 굉장히 입지에 비해서 저렴한 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계곡이 쭉 흐르고 있죠? 그 점을 감안을 하시고 보시고요. 이쪽은 오늘 안 좋은 쪽부터 보여드리는데 오늘 부지는 굉장히 좀 면적이 넓어요. 15,401제곱미터, 4,658평이네요. 그러면 굉장히 넓죠. 그 중에서 요 부지는 조금 내려앉은 부지인데 앞이 낮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꺼졌다고 생각이 안 되죠? 꺼졌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요게 지금 현재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면적은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요 부지를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쪽은 군유지입니다. 군유지까지 포함되는 거라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요. 뻔히 보시다시피 저렇게 2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오늘 부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저하고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메인 부지로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 봅니다. 드론 영상으로 보셨듯이 2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평수는 굉장히 넓어요. 그럼 우리 회원님들은 이것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지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401제곱미터, 4,658평이죠. 자, 이쪽으로는 조금 이제 올라가서 메인 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메인 부지에 왔습니다. 엄청 높죠? 여기에는 약간의 도로부지도 포함이 되고 2차선 도로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2차선 도로변에 이 정도 평수가 나오면은 가격은 한 40만원 정도 기준을 하셔야 돼요. 요건 평수가 좀 높다는 걸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한 17만원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싼 거죠? 이 부지를 주유소 부지나 휴게소 부지도 좋고요. 요 바로 밑에가 천주교 풍선성지고 양평 경계에서 불과 한 2, 3분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교통 굉장히 좋은 곳이죠? 여기 2차선 도로입니다.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용도가 나올 것 같아요. 주유소 부지, 휴게소 부지, 펜션 단지. 그리고 일부 저쪽 산 밑으로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단지도 되겠죠.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 분할을 해서 매각하실 분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개발하실 분들, 공장 부지나 전시장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국도변이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횡성군 서원면이고요. 양평 경계에서 한 2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산이 딱 받치고 있고요. 뒤에는 산을 딱 받치고 있고 정남향으로 뻗어 있고요. 정남향으로 뻗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인데 그렇게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우리 회원님들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그 점을 항상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매가는요 4,658평에 7억 5천입니다. 7억 5천이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자면 좀 약간 부담스러우실지는 모르지만은 평당 17만원 꼴이라면은 이 2차선 도로변에서는 반값도 안 되게 그렇게 나왔다고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이나 이 물건을 내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큰 면적을 가지고 활용하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좌측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촬영을 의뢰하실 분들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측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알림 부탁합니다. 구독은 저희에 대한 칭찬이고 용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시대 이야기였습니다.